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이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위중해지자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고 광주시도 격상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광주 시민들이 참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집회 참가자는 65명이고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 남구의 모 교회에서 전세버스를 5대 빌려 광복절 집회에 다녀왔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 교회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행정명령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광주광역시 권역 내 참가자를 인솔한 자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와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2020년 8월 22일 14시까지 광주광역시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교인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40대 남성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252번째 확진자인 이 남성은 지난 17일 나주 중흥 골드스파인 리조트에 들른 이력 때문에 검사를 받았다 양성으로 확인됐고 동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어디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정확한 감염 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동선도 우리가 이제 의무 공개 동선에는 없어요. 예. 근데 그 이전 것을 이제 뒤져보니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광주시는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오늘 발동했습니다. 또 다양한 경로에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